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으세요. 의사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아저씨. 어제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많이 다리가 아프셔서 어떤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에 하신 것 같긴 한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 일상생활하면서 2차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. 빼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예, 조심하세요. 계속해서 재발하는 염증이 염려되는 상황. 아저씨, 의사 선생님 얘기 들으니 어떠신가요? 아직까지는 생각 좀 해보고요. 예, 생각 있으신 거예요? 반반이에요, 반반. 반반? 통증 때문에 피어싱을 고집해온 아저씨.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 피어싱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? 제발. 속설에 머리 아플 때 귀를 뚫으면 나아진다는 말이 있는데요.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? 아유,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. 없어요. 아. 예. 그리고 피어싱은요, 아무리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. 그리고 피어싱 할 때는 전문 의료기기가 갖춰진 피부과에서 하셔야 됩니다. 네. 피어싱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생기면 안 되죠. 지금도 저 피어싱 때문에 얼굴에 염증이 참 많은데요. 이제 치료 좀 받으시고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아셨죠? 아, 왜 이렇게 쓰지? 아. 어느 날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한 남자.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. 어? 두 개네. 설마 그렇겠니 하고 안 믿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조금 진짜 그런갑다. 진짜 두 개예요. 제가 그때 보호자로 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. 뱃속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이 뭔지. 인체의 신비를 찾아 도착한 서울의 한 사무실. 혹시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네네. 아, 제보해 주시면. 아, 예, 맞습니다. 근데 제가 제보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좀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, 저기 머리만 보이신 분. 네. 불가사의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저 남자. 일단은 듬직한 뒤태 자랑하고 계신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, 동료분들이 예. 좀 신체가 특이하다고 많이 좀. 남들보다 좀 살이쪘을 뿐인데. 팔다리 멀쩡한데. 안 특이하게 뭐가 안 특이해요? 밥을 한번 줘보세요. 먹어봐야 알 수 있다니. 내친김에 밥 먹으러 갔다. 오, 오늘의 점심 메뉴는 초밥으로 당첨. 젓가락에 발등 걸고 한 입 먹기 시작한 주인공. 두 입, 세 입. 이제 슬슬 특이한 게 나올 때가 됐는데. 어떤 이 부분 부분이라서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입에 들어온 순간 아, 이 고기가 무슨 고기다라는 게 감이 와. 아, 저는 광어입니다. 아, 저는 뭐 우럭입니다. 얘기를 해. 얘들. 얘기를. 아니, 그건 신체 구조와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. 보여줄 생각은 않고 황태 씨 너무 먹기만 한다. 몇 접시를 드시는 거예요? 그런데 많이. 먹는 속도가 남들보다 두 배는 빠른 듯. 몇 접시를 넘게는 먹어. 빨리 드시기도 하거니와. 하면서 먹자 우리. 대화 좀.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요. 말하지 말고 먹는 데만 집중해야 돼. 먹는 데만. 밥을 씹는 건지 마시는 건지 이거 뱃속에 누가 들어있나 한번 보자고 할 수도 없고. 긴 그릇으로 혼자 쌍둥이 빌딩만 열심히 쌓고 있는데. 지금 딱. 이야, 저렇게 두 줄. 아, 이제 두만 먹어야겠다가 100%라면 한 30% 40% 먹는 것 같아요. 이미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 내려놓은 지 오래. 아유, 어디 가서 저 아는 척 하지 마세요. 아, 무지하게 먹어요.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. 아, 두만 먹어야겠다. 대식가네요. 헤딩. 끝. 아, 괜찮아요? 이분? 네, 이제 이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50개 되겠는데요? 50개. 네, 그가 해치운 그릇 수는 하나, 둘, 셋, 넷. 60. 아, 숨차다, 숨차. 무려 60개. 조금 더 쌓으면 천장에 닿을 지경. 또 많이 드시면 저거 한 반 정도? 그렇게 드시면 많이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정도의 양은 제가 볼 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잘 드시는 대식가신가 보구나. 근데